몰골이 안 되겠다. 써야겠다. 여튼, 네. 그래서 스피디하게 보아에게 점핑 보아란. 아, 뭐 뗄래야 뗄수 없죠. 사실 제가 앨범을 계속 낼수 있는 이유는 들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낼수 있는 거고, 사실 들어주시는 분들이 없다고 하면 앨범을 낼 이유가 없죠. 그래서 내가 계속 음악을 하게 해주시는 우리 팬분들이 계시니까. 그쵸? 아마 듣는 사람 없으면 회사에서도 안 내줄 거예요. 요즘 유튜브 뭐 봐? 요즘에 뭐 많이 보죠. 얼마 전에 태민이가 100초로 보는 태민 나온 거 봤는데, 하, 춤을 너무 잘 춰. 정말 걘 어떻게 이렇게 턴을 잘 돌지? 피겨 선수 같아. 너무 예뻐요. 보아야 20주년 지하철 전광판 인증샷 때쓴 모자 전팽이들 생각해서 구입한 건가? 노린 거기도 해요. 별 셔츠도 입었고 노란색 모자도 썼고. 근데 모자 진짜 쌌어요. 동대문에서 샀는데 그냥 친구 따라갔다가 예뻐서 샀는데 그게 또 그렇게 쓰일 줄은? 코로나 끝나면 뭐를 제일 먼저 하고 싶냐고. 코로나 끝나면 사실 대한항공 타면 저 나오는데 제가 저를 볼 일이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좀 어디 멀리 가고 싶다? 응. 기억에 남는 콘서트. 기억에 남는 콘서트는 뭐 공연이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근데 저는 아무래도 한국에서 처음 했었던 Here I Am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기억에 남고, 죽기 전에 예술의 전당에서 한번 할수 있을란가? 그리고 지금 제일 도전해보고 싶은 음악 스타일. 오, Better. 언제 나오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2월 1일이니까. You better than this. You better than this. 이렇게 짧게 스포를. 아유, 끝나고 회사에 혼나는 거 아닌가 몰라. 레코딩하기 까다로웠던 곡. 많아요. 뭐 베러도 까다로웠고, 저는 뭐 올드 재즈는 만들면서 좀 피치가 되게 높아요. 그게 파 정도로 시작하는데, 가사가 뭐지? 깊은 밤에 짧은 순간에 뭐 이런 거였는데, 그 제가 재즈 라인을 되게 가고 싶었어가지고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 이렇게 좀 말도 안 되는 라인으로 갔는데, 그걸 만들어 놓고 제가 세상에 라이브래 노래를 옥타브 위로 하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또다시 반복해. 하여간 그거랑 뭐 아직 작곡가 리스트가 안 나와서. 뭐 제가 쓴 노래 다 힘들었어요. 그리고 베러도 힘들었고. 제 친구 인프로가 작곡한 노래 중에 가장 애착 가는 노래 뭐냐고. 저 미국에 있어서 잘 만나지 못하는데, 아무래도 저는 온유언이 효자곡이기 때문에. 많은 아이돌의 롤모델인 보아. 보아가 제일 존경하는 국내 가수는 다
당연히 우리의 엄정화 언니. 제가 정화 언니 번호를 마이퀸이라고 저장해 놨거든요. 정말 인생 선배로서도 너무 배울 점이 많고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그냥 너무 좋아요. 언니의 그런 소녀다움도 되게 배우고 싶고 뭔가 그냥 멋있어요. 최고. 언니 사랑해요. 제가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스피디하게. 요즘 들어 보아를 가장 힘이 나게 하는 말. 저는 사실 매 앨범 낼 때마다 되게 떨려요. 떨리고 부담도 되고 걱정도 많이 되고. 근데 누그 노래 엄청 기대된다. 빨리 듣고 싶다. 뭐 그런 얘기 들으면 진짜 힘이 많이 나고 내가 앞으로 그래도 몇년 동안은 음악 계속 할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사실 정규를 내는 게 요즘 시대에 큰 의미가 있나? 라는 얘기도 많이 듣는데 옛날 사람인가 봐요. 그냥 정규가 좋아요. 뭔가 작품 같고 1번 트랙부터 마지막 트랙까지 이 아티스트는 무슨 생각으로 이런 흐름을 만들었을까? 뭔가 그런 장편의 영화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도 정규가 좋은 것 같아요. 여기에 파인애플 피자 호불호가 있는데 파인애플 피자가 뭔가요? 파인애플이 들어간 피자인가? 하와이안 피자 뭐 이런 거? 피자는 그냥 다 맛있지 않나? 요즘에 민트 초코칩에 대해서 되게 막말 많던데. 민트 초코 아이스크림? 맛있던데? 아주 좀 색다른? 근데 사실 저는 아이스크림, 뭐 과자 이런 거잘안 먹어서. 근데 요즘에 당 떨어지니까 얼마 전에 뮤직비디오 촬영하는데 촉촉한 초코칩? 촉촉한 뭐가 있었어요. 맛있더라고요. 여기에 가사집 준비해 놨대요. 인스타 라이브 때 하라고. 노래 기억하나? 되게 많아요. 두근두근이 있어요, 여기에. 내가 그래서 이 노래 들어봤다? 들어봤는데, 그거더라고요. 나의 사랑 그대의 두 눈 속에 그 마음을 보여줘요. 내 사랑이 그네 잠길 수 있도록. 뭐 이런 거. 노래 잘했더라고요. 녹음 되게 잘해놨더라고요. 들으면서, 오, 잘했네. 터치? 이 노래 모르겠다. 노래가 너무 많아. 그래서 몰라. 캔레코도 해주셨네. 인사.
듣고 올게요. 그래서 뭐 보아 용어 뭐 이런 거 있는데 유영진 아 위험했어 이거 제가 유영진이라고 들어가지고 영진이 오빠 사랑해요 우리 유이사님 저도 이거 보면서 제 공부가 됐어요. 제가 사진 찍을 때 손을 잡는 이유는 사실 어색해서. 아, 제가 사람들 앞에 쓰는 거 사실 아직 적응 안 돼요. 웃기죠? 맨날 쓰면서. 뭔가 좀 아직 익숙하지 않습니다. 무대 위는 익숙한데. 무튼. 오! 가야 되겠다. 네. 이거 한다고 해가지고, 언제 하지, 언제 하지 하다가, 진짜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못 됐대요. 아! 오늘! 온앤오프에 써니 일상이 나오는데, 제가 게스트로 놀러 갔어요. 써니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좋은 시간 보냈는데 그거 방송되고 내일 미운 우리 새끼 나간다고 방송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앨범 뭐 쭉쭉쭉 홍보하겠죠? 배러 많이 사랑해주시고 배러 안무가 너무 빡세서 얼마 전에 어깨에 주사 맞았어요. 어깨가 팔이 안 올라가서. 제가 30경 왔다고 막. 어쨌든 열심히 합주도 가야 되니까 저는 이만 가겠습니다. 아, 불후의 명곡은 보니까 12월 초에 방송된다고 하는데. 무튼 이렇게 간만에 열이라니까 행복하면서도 정신이 없고 그런데 여러분 코로나 조심하시고 요즘에 정말 날씨가 많이 추워졌어요. 감기 조심하시고, 앨범 나오면 많이 많이 들어줘. 그래야 다음 앨범이 또 나오지 않겠니? 여러분, 그러면 좋은 주말 보내세요. 빠양!